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나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지만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인생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목마르게끔 예수님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마음속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하나님 위에서만 채워줄 수 있는 빈 곳을 두셨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또 이것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채워줄 수 없을 만한 우리에게 빈 공간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요. 일을 잘하고 지식을 얻고 자녀를 잘 키우며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평판을 좋게 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 이걸 굉장히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목마르게끔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게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사단은 우리를 너무 바쁘게 움직여서 목마르지 못하도록, 목마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오늘의 어떤 쾌락에, 오늘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를 너무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너무 목마르고 있구나, 지금 내가 너무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러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목마름을 여러분 깨우치지 못하도록 사단 너무 바쁘게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는 나의 목마름을, 내 속에 불안함이 있다는 것을 내가 채워주지 않았다는 걸 언제 깨닫게 되느냐면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깨닫게 돼요. 그럼 그때 너무 시간이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 때 여러분 내 안에 영원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큰 축복이에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그때야 깨달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는 잔치집 가는 걸 좋아하지 아니하고 초상집 가는 걸 좋아한다는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여러분 초상집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게 좋지요. 그러나 성경 말하면 아니, 초상집 가는 것이 훨씬 너에게는 유익이란다. 그 초상집에 걸려있는 그 영정사진이 곧 너의 사진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산자는 살아있을 때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내가 죽음이 있다라는 거, 인생이 마지막에 온다는 걸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왔었을 때 여러분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 일단 죽기 직전의 모습을 참 아름답게 미화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죽기 직전에 여러분 온유한 마음과 평안함을 가져 say goodbye, 여러분 안녕, 그것은 다 허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그 죽음 앞에 섰었을 때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는 터널이 열려요. 흑암이 열립니다. 긴 끝도 없는 긴 어둠의 터널을 내가 보았는데 어찌 평안이 있겠고 어찌 say goodbye 할 수 있겠습니까? say goodbye 하지 못하죠. 두렵죠. 무섭죠. 여러분 어찌 뭐 영혼의 목마름이 있죠. 진짜 이 마지막 세계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숨이 멎어가는 걸 내 스스로 가장 먼저 느껴요. 내가 숨이 끊어져가는 걸 내가 느낄 때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너가 들어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가 활짝 보여주세요.
그 빛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너무 평안한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죽음은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무서워요. 끝도 모르는 그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섭지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 모르지요. 모르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히 사는, 여러분, 영생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형벌, 영벌이라고 하죠.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문이 열리는 그 첫, 여러분, 시작점이 있을 때, 첫 입문에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 이 공고함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마지막 죽음 앞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느끼는 게 참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이 미지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주님, 나의 창조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라고 세상에 많은 그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큰 은혜는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을 건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쏟아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럼 내게도 주소서, 우리도 주님께 달라고 해야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우리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우리 마셔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 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도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 내게 주시옵소서. 난 그 생수 마셔야지만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불안함, 내 인생이 안전해지기 원합니다. 무조건 마셔야죠. 예수님 주신다도 마셔야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15절에 주저하지도 않고 예수께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목마르지 않고 다시 오지도 않게, 주님,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원합니다. 내 영혼에 가람을 채워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옵소서. 우리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님, 생수 마시고 싶습니까? 생수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마셔야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고 싶느냐? 그럼 내 남편 불러와라. 이게 16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아니, 생수하고 남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하고 남편하고 영생과 남편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생수하고 남편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어.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겠어.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 남편의 상징은 그동안 그 여인이 살아왔던 죄된 삶의 상징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5년이나 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삽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찾아다녔습니다. 공급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의지할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5번을 찾아다녔는데 5번 다 실패했습니다. 6번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여인의 대답에 17절에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합니다. 난 남편 없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으면은, 어머, 어떻게 예수님 앞에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속일 수 있어? 남편이 5년 되고 지금 6번째 남편을 뒀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겠죠.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맞아, 네 말이 옳아. 한 번 더 말하네요. 18절 말에 네 말이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모르지 않아요. 그 여인이 5번째 남편이 있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참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아시지만 주님 말합니다. 네 말이 오라, 네 말이 참되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이 참되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죄된 삶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인, 그 아픔을 그대로 감싸 안았기 때문에 정말 네 말이 옳구나. 넌 남편이 없구나. 넌 정말 외롭게 살았구나. 넌 지금도 남편이 없구나. 네 말이 참되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왜 이렇게 성격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강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여섯 번째 남편까지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 그 아픔, 그 여러분 내 안에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너 오라. 내가 왜 이혼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너무 아프지 왜 자녀를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죄에 묵과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부터 건드렸습니까? 숨기고 싶었던 문제, 감추고 싶었던 문제, 남편의 문제를요 드러내버리셨어요. 왜? 우리 주님은 그 남편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드러내십니다. 왜냐?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드러내세요. 우리 주님 해결자시거든요. 우리 주님 감추지 않아요. 정면 도전합니다. 남편 불러와. 나 남편 없어요. 맞아, 네 말 옳다. 네 말 참되다. 너 남편 없어. 맞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 없어요. 여섯 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뭐고요? 그 남편 다 버림받았어요. 그 여인은 더 이상 이제 남편 찾아다니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을 남편 삼고 세상 의지 삼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 안 되는 이제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신령되지 예수 꼭 붙들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시대와 과거의 시대는 달라요. 지금 여성이 일을 할 수 있고 여성이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럼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은 인구 개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여성은 어떠한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형님이 세상을 떠나면 형수를 둘째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만약 둘째 형님까지 떠나게 되면 첫째 형수, 둘째 형수를 셋째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자 혼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만약 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서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여인 아들도 없네요. 그럼 남편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면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지금 여섯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도 이 여인이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알았어요. 이 남편 또한도 떠날 것을.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알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요. 히브리서 4장 말씀해 보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대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시고 여러분의 힘듦을 아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합니다. 다 알기 때문에 주님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픔을 끌어안았었을 때 이 여인은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육신의 목마름만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주님, 나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자를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예배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남편을 지적했었을 때 그제 삶은 예배자의 삶으로 바꿔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나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나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말하기를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데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예배를 됩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20절 말씀해 보면 그 예배 초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림신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22절,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참 역사와 많은 체험이 있는 공간이죠. 너무 귀중한 예배처죠.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란다. 내가 받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너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게 먼저예요. 예수 믿고 예수 영의 성령 내 안에 내주해야지만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정통 있는 예배 초수세 예배를 드려도 내가 20년간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무엇을 먼저 다뤘습니까? 남편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죄 문제를 다뤘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요. 우리에게 죄 문제를 다룹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것은 죄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 죄악의 담은 나의 힘으로 허물 수 없어요. 지식으로, 물질로, 여러분 선행으로, 공로로 허물 수 없어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2장 16절에 그 죄악의 담을 허무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 몸으로 죄악의 담을 허무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는 없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 다 죄인인 걸 믿으십니까? 맞아요. 이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 지식 있고 삶의 고상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을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지요 라고 할 때 맞아요. 인간 다 죄인이죠. 인간이 다 부족한데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너무 철학적이에요. 너무 고상해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죄 때문에 오셨는데 그 죄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셨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고 그리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먹어야 되는 존재인데 너무 그 모습이, 그 말하는 모습이 너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와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말씀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거기서 여유 부릴 수 있겠습니까? 헬쭉해서 웃으면서 나 죄인이야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 치르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유를 부리는 그 사람에게 넌 내 피 마셔야 돼. 내 살 먹어야 돼. 여기서 우리 충격이죠. 내가 이렇게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마실 만큼 먹고 내가 마실 만큼 그렇게 내가 잔인한 죄인인가? 그렇게 예수의 피를 먹어야지만 예수의 살을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여기서 심각한 도전이 되죠. 맞습니다.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여유 부리면 안 돼요. 예수님 피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 살을 먹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유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유 부리면 안 되죠.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맞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벌컥벌컥 마셔야 되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너무 멋진 성도지요. 너무 아프지만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피와 살이 없으면 결코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주님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거듭거듭 강조해서 너에게 말하노니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소유하고 싶느냐? 영생을 소유하고 싶느냐? 예배하고 싶느냐? 천국 가고 싶느냐? 죄산 받고 싶느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예수님께서는 예배 초소를 묵는 그 여인에게 예배 초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 영접해야지. 영이 있는 자.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고 영과 진리, 말씀의 통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 자의 예배를 주면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영, 예수님 영접한 예수님 영 성령님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의 통제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여인은 물동이를 던지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생수는 어디 갔지? 생수되신 예수를 만나면 이미 생수를 마신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가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고 그리고 마지막 삶을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미 그는 생수지 예수를 마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녀가 생수를 마셨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생수는 마시는 게 아닙니다. 생수는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생수를 주시겠다 하셨는데 결국 그 여인은 그 생수는 무엇을 보답합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보답합니다. 전도를 함으로 보답합니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이렇게 됐습니다. 시편 말씀 35편, 36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피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장 14절 말씀에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나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서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제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해서 이제 물동이에 집착하지 않아요. 물등을 쥐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물등을 던져버리고 전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께서 만났으면 이 여인처럼 물등을 던져버리고 세상에서 물등이 필요하죠. 우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실 물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등에 집착하고 물등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꼭 붙들고 이제 물동이를 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공급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호수가 되어서 관이 되어서 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예수께서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같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라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만났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이 이렇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매이고 여전히 난 집착하고 웅크러져 있고 사람들 피해 다니면서 현대인들이 즐겨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Leave me alone. 날 좀 내비려둬. 예수님 만날 타이밍이에요. 날 좀 내비려둬. 이런 말만 하고 싶을까? 나 왜 이러졌을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내 삶이 이 여인과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삶을 살지 못할까? 예레미야 말씀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십시오.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아. 혹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뒷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취하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지치고 고단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호와를 버리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예수님을 만나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목마르십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헛된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